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이 대북 소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전 대표 상임의장인 김홍걸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민화협은 2019년 당시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이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고 A업체에 총괄리임을 했지만 지난해 10월 A업체 대표가 사망했고 소금의 소재와 A업체 담당자도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SBS에 당시 소금을 매입했다는 영수증도 받았고 전라남도에서 소금이 창고에 있었던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